공공까지 다녀오는데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중간에 미륵사지나 덕주사, 마이프까지 다녀오셔도 아주 좋은데요. 기회 되시면 월악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상 영봉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그리 높지 않은 산들이 쭉 이어집니다. 충주호를 감싸는 듯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 모습이 충주호와 잘 조화를 이루어서 멀리서 보는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오른쪽 가까이 지나는 섬 충주호 악어섬입니다. 악어섬 충주호를 향해 쭉쭉 뻗어나와 있는 곡부리들이 월악산이나 아니면 오른쪽 멀리 높은 산에서 내려다보면 악어들이 물에 떠있는 모습 같다라고 해서 악어섬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선박 이렇게 충주의 가장 넓은 수역 한 바퀴 돌아서 승선하신 충주댐나루 충주나루로 되돌아갑니다. 건강해졌었네요. 인도로 갈게요.